그럼 나도 우리 집이 구조는 너무 좋지 않아? 나오자마자 집 앞. 왜냐면 다른 집 가보면 막 아파트 단지고 뭐고 이러면 택시 부를 때 존나 귀찮고. 뭔지 알지? 지하 주차장에 무슨 뭐 어디 게스트 올 때마다 어딘데요? 얼로 와야 돼요? 아, 예, 뭐 보이세요? 근데 여기는 그냥 딱몇 번째 찍고 오면 바로 앞이야. 내가 봤을 때 이만한 데도 없어. 청담공원도 바로 앞이고, 청담역도 바로 앞이고, 소음 완벽하지, 이번에 지하 공사해가지고. 더할 나위가 없지, 더할 나위가. 24시간은 지났는데, 여러분들. 바로 끄면은 뭔가 좀, 정냄이 없잖아, 그래도. 인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마스크 벗으니까 세상 좋네요. 이게 습관처럼 이게 마스크 있어야 될것 같기도 하고. 기사님들은 계속 쓰시네요. 저네들도 사실은 아, 뭐, 벗으셔도 상관은 없죠. 그러는데 하긴 이제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가 계속 타는 택시니까. 뭐 양쪽 다를 생각해서 저 자신도 생각하고 고객분들도 또 이제 하긴 코로나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또 지금은 또 마스크를 벗으니까 독감 환자들이 또 많이 또 그러게요. 또 발생한다고 그러네, 병원에서라도. 최근에 미세먼지도 많고. 아니,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래요. 그래가지고, 어휴, 오늘부터 어디 많이 나가는지 차가 되게 많네요. 아니, 여러분들, 여기 회사가 그 판타지오라는 회사예요. 그 아스트로 그 차은우 씨 소속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비보가 있었잖아요. 제 친구랑 얘기하는데, 여기 외국인들이 엊그저께 전까지는 몇백 명이 여기 앞에서 지금도 근데 다 있네.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그분을 잘 몰랐는데, 참. 근로자이래. 그게 참, 와. 저도 사실 우울증,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상담 위주로 많이 하고요. 약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많이 먹는데, 뭐랄까, 참, 뭐랄까, 현대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피로감은, 옛날에는 사실 우리 어머님 세대나 세대들은 육체적 피로가 컸잖아요. 노동,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주무시고, 일하고, 근데 그랬다면 지금은 먹는 거는 좀 해결된 것 같은데, 뭔가 정신적인 그게 큰것 같아요. 그쵸? 우리나라가 OECD에서 그율이 아직도 1등이죠. 현대사회의 정신적 스트레스랄까?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나라가 전쟁도 겪었고,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70년, 80년 막 엄청난 성장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너무 빠른 성장을 하면서 어떤 같이 오지 못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지 못한 성장. 그러니까 막 건물은 올라가고, GDP는 올라가고 하는데, 뭔가 그 동반하지 못한? 그쵸.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겠죠. 어떻게 완벽한 나라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겉은 되게 화려하지만, 알고 보면 되게 바쁘고, 외국인들이 느끼는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첫 번째 단어가 미지더라고요. 바쁘다. 너무 바쁘다.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도 그렇지만 해외 가면 우선 뭔가 되게 여유로워요.
그러니까 물론 가끔 답답할 때 있어요. 아, 우리는 빨리빨리의 민족이니까 너무 여유로워서. 근데 그 여유를 즐기러 가는 게 있잖아요. 우선 해외 나가면 사람들이 다 웃고 있고 그냥 여유롭고, 물론 뭐 상대적이겠지만 확실히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예, 24시간은 끝났는데 머리도 좀 자르고 머리도 좀 깎고 그러려고. 애견샵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일의 장점은 단점이죠. 단점은 따로 주말이 없다는 게 단점인데, 장점은 언제든 주말이라는 게 또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주말 같습니다. 숱, 머릿숱 진짜 많죠. 정리 좀 하고 빠마 좀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그 라이브 커머스 연락 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새벽집하고 이야기 마쳤고요. 상황 설명 및 보상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방송 중이셔서 소통 가능하신 시간이 있으면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7시에 전화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화하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동생이 같이 롯데월드 가자네.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단다. 롯데월드 갈 여유가 없단다. 네, 여기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이오이오이. 하위. 어? 방. 어이. 어? 안녕. 잠깐만. 내가 나이가. 잠 친구. 나 지금 한 번도 안 해서 그런가? 나 레이싱. 알아 알아 알아. 응. 애기야? 애기 아니에요. 10살.
남순이 아니야, 너? 네. 뭐야? 남순이 맞아, 너? 네? 남순 누구? 뭐야? 아, 나 존나 놀랬어. 네? 나 닮은 사람인 줄 알았어. 존나 웃기네. 머리하고 있었네. 존나 웃기네. 백샷. 우리 가평에서 만났죠. 그래, 가평에서 만났잖아. 피트니스. 맞아. 힙이 좋은. 힙이 좋은 데 쉿. 맞아. 아, 여러분들 편하게 머리하는 거지 뭐. 파리? 무슨 파리? 뭐? 브리민벨 뭐? 아, 5월 8일?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 어버이날에 컨텐츠는 좀 그래. 아니, 나 5월 8일에 뭐 있어. 5월 10일 어때, 10일? 10일. 내가 너한테 먼저 물어볼게. 물 좀 먹을까? 아, 은지 씨 알지? 예약했지. 예약하고 좀 일찍 왔어. 오늘따라 탐겐치 닮았나요?
기계 소리가. 아니, 임창정 형님은 거의 회생 불가인가 이 정도. 중립교 박아야 되나? 정치인, 연예인 다 엄청 엮여 있다고? 이번에 좀 컸나 보네, 되게? 좀 컸어? 종목이 뭔데, 봐보자. 종목이 뭐야? 8천억? 삼천리? 삼천리 봐보자. 왜냐면 나도 주식을 하니까 관심이 가네. 삼천리. 와, 뭐야 이거?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건 뭐야? 와.
어? 뭐지? 나 오랜만에 주식 들어갔거든? 총 손익이 플러스로 돌아섰는데? 왜 플러스로 돌아섰죠? 원래 마이너스인데? 이거 뭐야? 94퍼 먹었는데? 갑자기? 740만원 먹었어. 포스코 퓨처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누구한테 추천 안 받았고요. 그냥 제가 그거 찍기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졸라 올랐네? 수익률 94%야. 제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플러스 38%인데요. 내 삼성전자는 아직도 꼬라박이네. 존나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 야, 너 운동 계속 하냐? 얼굴 완전 좋아졌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었다, 부었다 빠졌다, 부었다 빠졌다. 아, 역대급이네. 반갑습니다. 왜 역대급이지? 아니, 또 쪘어. 아, 많이 쪘지. 왜, 왜 아니, 쪘어요? 아니,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저 받았는데 저도 나왔어요. 혈압 190 나와가지고. 네, 190이요? 어, 헬스하다가 뇌진탕으로 죽을 수도 있대. 그래서 혈압부터 나 추가하더라고. 저도 좀 저도 나왔는데 저도 좀 중간에 있다 근데 방송에서 이런 거 종합검진표 그래서 방송에서 까면서 해. 아 까면서? 까면서 하면 시청자들 좋아하던데. 아 맞아요. 남의 건강에. 아 근데 혈압이 콜레스테롤 많잖아. 응. 이것 때문에 새벽에 운동 어디서 해? 집에서 해? 김정은 따로 해? 집에서 해. 아니요 이제 가에 버텨져. 어 근데 내가 소개시켜준 거기? 형이 소개시켰어요? 아니구나. 버터짐? 버터짐이면 거기잖아. 황철수면 뭐. 그분은 이제 안 하시고 윤리에스. 아 윤리에스. 어 형님 이제 하시라. 내가 저기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네. 일정 나가고 몇 개 써. 아 저 셀카분 진짜 싫다. 왜 싫어? 그 수평 안 맞잖아요. 하니까 여기 와있죠. 아, 여기 자주 매일 와 이제. 매일 와? 여기 이제 가깝고 하니까. 휴방을 그렇게 안 해. 휴방이요? 응. NS 제이딩님 별풍선 10개 아, 감사합니다. 자기야 너왜 여기 있냐? 사람 많아요. 많아요. 왜냐면 이제 근데 NS 인식을 바꿔야 돼 여러분. 뭐요? 어? 이게 어디서 이게 민폐 이런 거. 그거는 마이크를 달고 오지. 아예 그 정도 아니야. 나 인식하지만 끝나고 그냥 일상처럼 브이로그처럼 하자. 이 몇 살이야? 5시 형님은 일곱이죠.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네. 아 힘들다 진짜. 살 좀 힘들어. 빡세 빡세. 와. 큰 이민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남순 오빠 잘생겼네 팬이에요. 오디션이랑 트레이드. 트레이드? 네. 캐스팅. 면접 또? 뭔지 모르죠 오늘. 어디, 어, 무슨 팀? 노래, 아, 노래 들고 댄스 대신. 회장님 여기 왜 있죠? 좀 왔는데 한 추가로 한 스폰은 뭐 안 되니까. 스폰 안 되니까. 아, 그 스타 볼륨이 언제? 담배 끊었어? 골빈배 언제? 내가 잡아서 알려준다. 담배 끊었냐고. 안 끊었죠. 담배는 안 피고 가자. 그 많이 이제 난처가 벗어. 아예 일로 와. 괜찮아. 가야 되니까 담배는 안 피고.
아니 여기 비밀통로가 있었네? 아니 여기 담배 피는 데잖아. 아 그러네? 안에 여러분들 안에 아,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맞아 맞아. 아 시원하다. 아 답답해가지고. 그럼 저희가 또 그런 거 존나 싫어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BJ라고 민폐 끼치는 거 이런 거. 우리가 1인지 아니에요? 어? 우리가 1인지 아니에요? 난 강남 형님 압구정. 에이 가로수길. 가로수길 뭔 1인자야. 너 요즘에 많이 하더라. 홍대도 가고. 아 이제 야방해야지. 집구석에 많이 한다고 유튜브가 다시 살아나진 않아. 좋아 좋아. 어 내가 돌릴게. 응? 아니 쉽고 걸고 피라고요? 그럴까? 네 그래서 걸고 피자 어차피. 아 오늘 24시 끝나가지고 한 불안대 불안대만 붙여주실 분 계신가요? 그냥 피해.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순이 여기서 뭐 하냐고 나와서 한 번씩 해주는 거지. 저도 이게 그런 거 안 받고 해요. 웬 됐으면 됐어. 아 저는 받고 필게요. 응. 나른한 최군님 아,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한 대 더 주세요. 저거 제가 못 받았는데. 아 형 커피값 벌어주고 가게? 아니 그러려고 방송하는 거지. 지훈님 별풍선 119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너랑 방송할 때 가유를 만났잖아. 근데 가유가 이제 우리 들어왔잖아. 가유가 요즘 북동이야. 잘해. 가유가 진짜 북동이야. 응 잘해. 근데 가요 FA 나오면 빨리 숙어야 되겠네. 가요 나가면 최근에 접을 거야. 너도 그런 애들 있지 않아? 약간 아니 그러니까 누가 나가도 상관없는데. 아니 그런 거 아 내 형 아 내 형 아니 어. 여기서 다 토크하기 난 너무 아깝다 어, 생각하고. 다 부를래? 입이 근질근질한데. 수장 특집 한번 해 그럼. 아 형이 나를 불러야지. 그러니까 형이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세랑 뭐 어, 여기 불러 뭐, 불러 다 해가지고. 아니 그거 김봉준 알잖아. 두 달짜리 크루 만든 데잖아. 아니, 봉준이는 사실상 뭐 크루보다는 이제 아프리카를 지켜야 되고 빡세지. 이게 보라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매일 보라 할 수 없잖아. 일주일에 이틀 하면은 또 스토리가 또 뭐 어떻게 생겨. 그래도 뭐 역대급으로 잘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사실 시청자로 치면 약간 네 팬으로서 네가 약간 지금 불안해. 왜? 너무 잘. 뭔지 알지? 나도. 그래. 뭔지 알지? 이상하지 좀. 아 이때쯤 되면 한번 내가 날릴 때 됐는데. 그래서 애들 주기적으로 약간 그 쪼아야 돼. 애들이 사고 치거나 이러면은 어. 날라가기 때문에 어. 애들 주기적으로 쪼아야 돼서. 맞아. 뭔가 잘 될 때 쪼아야 돼. 아 주식 같은 건 안 하지? 해요? 아 요즘에 막. 아니 뭐 난리더라고. 유튜브로 비트코인 막 이런 거 보는데. 나 보는데 미국이 지금 안 좋다던데. 우리나라가 제일 안 좋지. 안 좋지. 해요 지금? 아니, 가, 있죠, 지금? 아니 안 물려 있어. 나 오늘 들어갔는데 갑자기 제이징님 났던데?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그 와중에 벌사람 벌고 못 우리 냄숭이 지겨울 만한데 봐도 잘생겼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2년 뒤면 이렇게 될 거예요. 네가 나처럼 된다고? 너 나처럼 되면 방송 접을걸? 아니 아니 뭐 뚱뚱하다 소리 들을 바에는 아 방송 안 해 씨발 접을걸? 아 내가 그 골격 때문에 이게 찔 일은 없고 아 근데 그거 아니, 스타골빈배 언제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 미스터빈 담당자한테 얘기했고 5월 중에 며칠 받아가지고 너 그러니까 5월 중에 하면 되죠. 어. 그러니까 급한 건 아니니까 우리도 다 뺄 수 있어요. 그래. 골빈배 그거. 그리고 형님이 그 체간에 있을 때 내가 한번 가야 되는데 형님이 안 부르니까 내가 그 형님한테 톡으로 형 언제 불러 답답할 수는 없잖아. 봉수님 알겠습니다. 네. 네, 빨리 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러니까 빨리 그거 짜겠습니다. 하나 뭐 불러서 아, 빨리 짜겠습니다. 뭐 하면 되지. 네, 빨리 짜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남순이 빨리 짜겠습니다. 가자. 여기 와서도 피드백 하냐고요? 몇 시에 아니 안 부르니까 몇 시에 끼냐고요? 7시 반에 끼고 7시에 40분? 그럼. 지금 짧게 톡 할게요. 여기서 많이 얘기하면은 저희가 좀 나는 막 할 얘기가 좀 있어. 그럼. 조심해. 들어가나? 형님 들어가세요. 나 머리 하러 왔잖아. 머리 하러 왔냐? 머리 자르고 파마하러 이번 주 일요일에 저 소개팅 있어서. 응? 이번 주 일요일에 소개팅 있다. BJ랑? 선이나 보지. 아 진짜로. 아 이번에 느낌이 달라. 들어가. 또 말할 거야. 어디 가? 나 느낌이 달라 이번에. 느낌이 달라? 아 느낌 달라 이번에.
공기가 가득 찼어. 아, 우연하게 만났어, 우연하게. 백샵, 백샵. 근데 여러분들 진짜 주식은 사놓고 안 보는 게 정답이구나. 근데 귀찮아가지고 주식을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이번에 뭐 사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봤는데 와 신기하다. 수익 났어. 이거 보여줘도 되나? 보여줘도 되겠지? 이거? 그치? 뭐 내 계좌번호 같은 거 안 나오잖아. 그치? 개 신기한데? 포스코 퓨처엠 현대에너지 솔루션. 종목은 보여주면 안 돼요? 왜? 종목 보여주면 안 돼, 형들? 어? 상관없지 않아? 카카오를 97,000원에 샀네. 미쳐가지고. 삼성전자 74,000, SK, 아프리카 한 주 있네. 한 주 삼성전자 씨 185주. 다 우리 항주만 샀어요. 그 존니 아저씨가 우리 항주는 존버하라 그래가지고. 개 신기하네. 아프리카 천주는 그거야. 그 스톡 옵션이야. 심지어 이거 스텔라 루멘 이거 왜 산지 알아? 방송하고 있는데 시청자가 자기 믿어볼 수 있네. 별풍선 1,000개 쏘면서 1,000개나 쏘니까 믿어야겠다고 5,000만 원 샀어.
시부라 1400 됐어. 생방 중에 누가 들어와서 형님 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길래 만 개 쐈었나? 그래가지고 어이씨 뭐 만 개면 믿을 만하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아휴. 그러니까 시청자를 믿었어. 제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콘텐츠라 따로 작가나 구성은 없지만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여성 크루가 있는데요. 저희 여성 크루들이 아나운서 시험을 본다면 어떨까 하는 가정하는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한 뉴스 진행, 딕션, 방송사고 대처 능력 등을 보시고 저희들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차장님. 소리 안 나갑니다. 네.
회식이 그 싸우는 거 아닐까? 뭐래요? 네. 지금 타셨나요? 기분이 우울한 일이 있었나요? 알겠습니다. 우선 그 두 번째 거는 제가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사진을 보고 시청자들하고 얘기 나눈 다음에 제일 괜찮은 제품으로 결정해서 사장님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괄 전체 배송이죠.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 12월 받은 거 말고 4월 정상적으로 받은 분들한테도 포함. 네, 네, 네. 아, 그리고 그 제 이름으로 샀는데 상윤이 이름으로 산 그거는. 네, 네. 이게 단순 오린 거지. 이제 제 이름으로 산 거는 저한테 잡히긴 잡히는 거죠. 그렇죠. 딱 보면 이 조그만 거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네. 비용.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 새벽집에서 전체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받았고 잘못 그쪽에서 이제 잘못했음을 새벽직 측에서 100% 잘못했음을 인지받았고 네 가지 제품 중에 저희가 하나를 고르면 저희가 전체 만둣국, 부대찌개, 무갈비탕, 얼큰 국밥 중에 하나를 고르면요 여러분들 잘 배송 간 분들, 안 배송 간 분들 전체 포함, 전체 무료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는 걸로 보상을 해드리는 걸로 좀 얘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갈비탕, 얼큰 국밥은 있으니까 이 네 개 상품 중에 부대찌개 어떠세요? 부대찌개 드시겠어요? 뭐하세요? 예? 네? 뭐 하시는 거예요? 데이트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청자들한테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오케이, 그러면 제가 부대찌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 이름을 통해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부대찌개 무료로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부대찌개도 이번에 생산된 제조 일자로 가는 거겠죠? 택배비도 무료겠죠? 여쭤봤습니다. 전체 부대찌개 무료 배송
제조일자 경우 업체 측과 확인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한 팩. 강아지 이번에 30% 정도가 그거로 나갔대요. 4월 이전에 제조일자로. 아니 뭐 드시는 데는 상관없어요. 네. 드시는 데는 상관없어. 어차피 제조일자로부터 1년이니까 까먹을까요? 네, 샴푸실라고. 아, 머리 감고 왔는데 또 까먹을까요? 감고 왔어. 아, 감고 왔으면은 아. 그 가운이랑 파마 한번 멋있게 해줘. 파마 한번 멋있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뻐요, 참. 멋있게.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안 해주고 내가 따로 현금으로 받아서 뭐 최근에 콘텐츠라 이거는 몇몇 분들이 얘기해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거를 모든 분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는 이상 그거는 무리고 왜냐면은 보상 받고 싶은 분들은 받는 게 당연하니까 네. 그리고 내가 그거 이용해서 또 돈 버는 거 말이 안 되고 여기 앉을까요? 네. 나는 상윤으로 간 거는 여러분들 단순 오류래. 그래서 그게 카톡이 그렇게 된 거고 카톡이 그렇게 간 거지 실제로 막 내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샀는데 상윤이 이름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래. 아 근데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한국 웹툰에 근데 이거 아 의미 없다. 캐슬이 캐슬이 그건가? 그 젊은발이 남자네? 원에서? 젊은발이 남자야 주인공이야. 학교에 푸시나요? 동생 죽어가지고 캐슬인가? 나무웹툰 아니야? 어? 나무웹툰 아니야? 아나운서분 두 번째 아나운서분도 연락 왔는데 아프리카는 안 된대. 아이고. 섭외 다 됐는데 씨발. 아 이거 아프리카로 나가냐 그래서. 아 네 생방 두 시간 하고 유튜브 올라간다 그랬더니 아프리카면 못 나온다. 죽겠다. 두 번째 까였다. 두 번째. 그럼 누구로 가지? 배우 아나운서 아는 아나운서가 없는데 진짜 광민선 아나운서 섭외해야 되나? 안 되겠다. 광민선 아나운서 섭외해야겠다. 도나운서가 누구야? 광민선 아나운서 섭외 가야겠다. 배성재 아나운서요? 출연료 엄청 줘야 될 것 같은데. 광민서 아나운서요. 연락처 좀. 이금희 아나운서요? 어? 광민선 연락 왔다. 여보세요? 아 이거 예 여보세요 광민선 씨 핸드폰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예전에 뵌 적이 있는 그 최군이라고 하는데요 최군이라고 그 아프리카 하는 최군이요 최군 네 돼지 예 예 예, 통화 혹시 불가능하시면 제가 예. 네. 아, 네. 통화 잠깐 가능하세요? 네, 그 섭외 관련 차 문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섭외 관련해서 통화는 따로 통화해야 되는 실장님 계신가요? 스케줄 매니저님? 아, 그러면은 그 민선 씨랑 통화하는 것보다 실장님하고 통화를 하는 게 맞나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제 아프리카 내에서 제가 이제 크루를 좀 운영 중인데요. 이제 여자 13명으로 된 크루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도전을 하는 그 컨셉으로 크루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음 도전을 약간 아나운서에 도전한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싶어서 예, 나름대로 이제 저희끼리 이제 연습을 좀 하고 뭐 예를 들면 뉴스 진행 뭐 현장 리포터 뭐 스포츠 뭐 롤드컵 막 각자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각자 연습을 해오고 저희가 아나운서님 모시고 해당하는 날짜 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5월 1일 월요일. 5월 그래서 그때 아나운서님 오시면 2시간 동안 저희 애들 하는 거 보시고 한번 평가만 좀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도 이제 아 실제로 아나운서 시험을 보거나 좀 리포터 시험을 보면 가장 유리할 것 같은 분은 이분이다. 이렇게 한번 그 전문가로서 경험자로서 또 이렇게 뭐 봐주시기만 하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아예 어렵진 않으시죠.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출연료를 좀 책정을 해놓고 있고요. 요 부분은 그러면 제가 같은 내용을 실장님께 전달을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네.
네. 요거 제 번호고요. 네, 그러면 제가 연락을 한번 긍정적인 확답을 한번 기다려봐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 기다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저랑 한번 꼭 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회사에 긍정적으로 물어보겠대요. 근데 보통 회사에서는 응, 안 돼 이럴 수도 있는데 어떡하죠? 회사만 안 돼. 회사가 빡세. 그래. 아니 근데 민선 씨도 왜냐면은 롤드컵도 롤드컵인가? 그 롤 것도 하셨고 또 아예 아프리카를 아예 출연 안 하신 분은 아니니까. 그치? 만약에 거절했다 이거는 아프리카는 되는데 이제 최군이 문제인 거야. 아프리카는 되는데 최군은 안 돼. 이제 내 문제야. 이제 아프리카 문제가 아니야. 민선 씨 되면 다음 주 월요일 아나운서 특집 하고 깜짝이야 씨. 아니 다른 사람도 있어서. 그래. 왜 이렇게 바빠? 아니 해줄게. 아니 장사 잘 돼서 보기 좋다고.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 좋아야지. 맞냐? 아니 받아. 아니 나 코로나도 머리랑 영향이 있나? 아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머리랑 안 돌아다니니까 매출이 반으로 줄어버려. 한 달 하던 사람이 두 달에 하면 반이. 아, 맞네. 진짜 힘들었어. 아, 미용실도 코로나 영향이 있구나. 그럼 진짜 힘들었어. 그래 지금 벌 때 이제 바짝 벌 때다. 왜냐면 사람들 이제 또 5월 되고 하면 존나 나가고 막. 그래서 직원을 더 뽑았어. 그러네. 사람은 많다. 열심히 해볼라. 네 바짝 벌어. 승탁이 오랜만이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제 뽀글뽀글 머리 해준 승탁입니다. 근데 어제 매직기 잘하나 보더라 요즘에. 아니 매직기 아닌데. 그러면 어제인가 그냥 풀린 건데. 어제인가 그제인가 머리 봤는데 컬 많던데. 아 젖은 상태에서 그냥 말린 거구나. 젖은 상태에서 그냥 오늘도 좀 자르고 또 아마 그때처럼 너무 뽀글뽀글은 말고 그때보다 한 반. 반. 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아 좀 아. 이제 미팅 해야 되니까 캐릭터보다는. 살쪄서 모르겠어. 누군데? 아니 누군데? 아니 또 BJ 미팅이야. 그때 너 와가지고 그때 노쇼 해가지고 나 그때처럼 봉준이가 해주는 거. 그 봉준 씨도 여자친구 생기셨던데. 아 오리랑 사귀어. 친구랑 사겨. 어 봤어. 엄청 오래된 연인데 그러셨던데. 연애 사업은? 안 하지. 똑같아. 나 안 해. 돈 벌고 해야지. 좋아. 아이고 아이고 종훈이 형도 가고. 종훈이 형 결혼식 왔냐? 갔어? 일 때문에 도망 보냈어. 잘했다. 나도 갔다가 와 엄마 줄 축의금 줄이 20분이더라고. 아까 진짜로? 나 못 내겠더라고. 내가 카톡으로 보내지. 그럼 그래? 안 돼? 아 그래서 뽑았다가 카페로 쏴봤다니까. 아, 간지럽네 혹시. 도와주시. 요즘 방송 잘 되던데? 아 애들 덕분이지. 최근에 크루 나 처음으로 크루 하잖아. 그러니까 아니 좋던데? 애들이 다 착해. 그거 뭐 그거 봤어 그거. 뭐? 유튜브로 봤나? 먹는 거. 아 식사 그냥 식사 식사 나 여기 앉아도 돼? 그래? 여기 앉았어. 쿤 전주님 별풍선 1000개 감사합니다. 전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순이 있어서 깜짝 놀랐. 남순이 요즘 자주 와. 남순이 여기만 오던데. 스튜디오가 엄청 그처럼 머리 맞췄어. 커트 포인트네요. 고맙습니다 전주님. 아 잘 여시 뭐 아나운서를 섭외하는데 아나운서 많이 아는데.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아는 아나운서가 있잖아. 내 회사가 막 크잖아 아나운서들도. 이제 그치. 아니 회사에서 유튜브는 되는데 아프리카는 안 된다고 다 잘라버리는 거야. 아 그래갖고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 때문에. 친분이 없으면 차라리 성규형 한테 부탁해라. 장성규 아나운서? 어. 성규형도 SM이잖아. SM이야. SM이야. 몰랐어. 성규형 어때요? 야, 그리고 SM은 더 내 방송 안 나오게 할 거야? 그러겠지. 약간 요즘에 그러니까 괜히 괜한 그런 것 때문에 겁내는 거지. 희철이 형 와서 사고 치고 갔지. 아. 더 못 나가게 할 거야? 아, 희철이 형 그냥 박세기씨 한 거 아니야? 박세기씨 한 거 아니야? 성규 형은 나오려고 할 텐데. 그치, 성규 형. 회사에서 못 나가게 하겠지. 이번에 라디오도 끝났다던데?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원, 되지. 워낙 바쁘지. 너도 여기 오픈한 지 한 5년 됐나? 5년 차. 야, 5년 중에 3년 코로나?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네. 기고만장하지 않고 어려움을 준 게 오히려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이었을까 싶어. 존나 긍정적인데. 아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좀 이제 직원의 소중한 거 알고 그래서 엄청. 근데 승탁이는요 해역의 앤드류 테이트입니다. 애들 데이트처럼 못해 나는. 아 근데 그 형님 최근에 보충 안 했어요? 출소하셨던데. 아 들어갔어? 어. 뭘로? 그냥 셰퍼 돼가지고 들어갔어. 출소했는데 간지 작살나. 좀 멋있더라고. 아니 감옥에서 푸시업을 엄청 했나 봐. 가슴 무릎이 엄청 커져. 우리 애기는 20살. 04년생. 아 맞다 뭐 그거 했던데 AV 모델이라 또 방송했던데 옛날에 했던 거야? 옛날에 올린 거야 그거를? 시영아 왜 자꾸 이렇게 멀리 여기 앵글에서 밖에 벗어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냥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카메라가 있든 없든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할 수 있어? 딸이야 거의 어머니가 42세죠 어, 아, 우리가 고1 때 낳았으면 딸이지 그치 그럼 안 되지 왜? 어? 고1 때 낳았으면 그럼 중3 때 만들어진 거잖아 안 되는 거 아니야? 중3은 좀 그러지 않냐? 못된 누나한테 당해가지고 엄청 많다 이렇게 다 크고야 엄청나다 차단이 엄청 크네 다른 데보다 어. 아니야 우리가 제일 적어 남순이네는 20명 넘어 아 진짜? 몰랐네 남순이는 3명인가 4명인가밖에 안 나오는데 야,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야, 그렇게 출연을 시키는 거지 다 모으면 아. 걔네도 한 달에 한 번 다 모이거든 어 별산처럼 근데 나는 이제 14명으로 그냥 가는 거고. 아, 14명. 뭐, 축구해도 되겠다. 축구도 해도 되겠다. 프로끼리 대결하고 이런 것도 해? 그럼, 엊그저께 총 사격도 했고, 오. 체육대회도 했고, 철권대회도 했고, 오. 씨름대회도 했고. 씨름? 그래 다음 주에 이제 아나운서 대결하고 아 아나운서 딕션 이런 거 뭐 이런 거 진행이요? 진짜 키워주네 친구들을 능력을 이렇게 좀 연습할 수 있고 이런 걸 그냥 뭐 다 같이 재밌는 거 하자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래도 하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럼 다행이지 그치 딴 데 MC 봐도 그런 게 진짜 경험이지 옆머리 볼륨 살리면서 라인 두 번 손 가니까 끝나버리네 와 실력 오진다 너 뭐 당근마켓에서 채팅하는 애 구했냐?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옆머리 볼륨 살리면서 라인 두 번 손 가니까 실력 오진다 이거 뭔데 이거? 어, 잘... 적,
적당히 빠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빨아주세요. 얘 광주 사람이에요. 신형이 나가 있어. 나 6월에 브루노 마스 콘서트 간다. 브루노 마스? 박진우도 광주, 채연이도 광주. 광주에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진우라는 친구가 광주라더라고. 우리랑 동가. 걔 국제고 나왔어. 그니까 그랬다더라. 머리 좀 말려줘. 머리 말려. 채연 어떻게 알아? 광주가 뭐 40명 산이 여기. 광주에 막 몇 150만이 넘는 머리 말려줘. 광역시인데 무슨 송채연 아냐고 하면 너. 송채연? 어? 채연이? 채연 막 이래. 막 이래. 거기 앉아. 거기 뭐, 어, 거기, 아 여기 사람 있어. 거기 앉아. 거기 짐을 그러면 둘 수 있는 걸 좀 마련해줘. 승탁이랑은 장례시장에서 알게 된 사이. 맞아. 정수영 모친상. 그니까 참. 저는 함경북 돈 아니고 신의주 출신입니다. 신의주? 백두산 끝자락. 머리 더 짧게 잘라주면 안 되나요? 더 잘라? 땀펌 하려고 그랬지. 아, 땀펌이 땀펌 안 하고 잘라주세요. 아, 그래? 네. 밀어봐요? 안 되나요? 땀펌 하기가 더 예쁘지 않아? 땀펌 해도 금방 풀리니까. 아, 어차피 펌 하니까? 어. 아, 네. 한번 해볼게. 어, 그렇게 네. 할 것 같아. 왜냐면 미팅도 하고 하면 네네. 옆 볼륨이 좀 있는 게 좀 낫지 않나? 저 미팅 없는데요? 네? 아, 소개팅이? 소개팅. 아, 소개팅이 있어. 김인호는 다운펌을 아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던데. 맨날 옆머리, 옆머리. 예쁘니까. 옆머리가 뜨면 좀 그래. 트렌드가 아니지. 걔는 진짜 맨날 다운펌 하고 있대. 백힘이 그러게. 근데 지금도 컬이 있잖아. 어.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컬이 더 많은 게 좋은 거지. 어. 그러니까 그때 그 뽀글뽀글 아줌마보다 좀 덜하게. 조금 덜하게. 왜냐면 어. 그래도 컬이 있어야지 뭔가 내가 연출할 때. 어, 연출할 때 좀. 어. 최군입니다.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정은 5월 1일 월요일 밤 8시부터 10시 2시간입니다. 스튜디오는 강남구입니다.
밥가루 한번 해줘요. 이거 하면 여러분도 좋은 게 자가 입냄새 체크 돼요. 조금만 내려줄래요? 와, 청국장 먹은 냄새 그대로. 오늘은 뭐해? 뭐 안 할까? 너가 뭐 안 하는 날 있어? 내일 새벽 4시 출근이야. 뭔데? 대회 있어가지고. 너 지금 진짜 바쁘구나. 어? 너 지금 진짜 바빠. 아니 뭐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새벽 4시 무슨 대회? 뭐 미인 대회 같은 건데. 아, 출장 나가? 아니 합숙한다고 출장 와달라 했는데 출장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샵으로 오라고. 새벽 4시부터 집으로 부르시더라고. 가보지. 경기도. 경기도 집? 어, 자기 집으로 오라고. 아, 한 명이? 어. 와. 그래서. 야, 그럼 출장비 엄청 주고 있네. 근데 이제 말했더니 이제 아, 그럼 오겠다. 아, 어. 엄청 불렀구나. 어, 아니 뭐 엄청까지는 뭐 그 적당히 불렀는데 이게 또 생각지 못한 금액일 수도 있으니까. 경기도 갔다 갔다 하면 힘들잖아. 힘들지. 그리고 주말이잖아. 내일 토요일 아니야? 맞아. 아, 아니야. 내일 금요일이야. 맞아. 금요일도. 왜냐면 다음 주 월요일이 노동절이어가지고 오늘부터 다 떠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 첫 그거 근로자의 날이라 내가 왜냐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 펜션을 컨텐츠 하려고 알아봤거든. 없어. 없어. 아, 전국에 없어. 그래서 나 50만 원 날렸어. 60만 원. 아니 내가 그 빌려줄게. 안녕 별자 성철이 형님. 아 진짜 드립이 아니고? 어. 어디 있는 거지 지금? 청평. 청평? 여기 연하 좀 해줄래? 우리 연하 해줘. 아 나 이미 됐어.
Thank you.
인상수라.
재밌게 하는 거 아니었어? 조심히 잃었어. 사진 완성되면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대본 일 잘 풀리는 것 같은데요? 대본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이거 더 맵지? 더 맵지?